안녕하세요. 방금 소개받은 류훈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김일성 이제 방금부터 적화 통일 뭐 얘기했지만 이건 북한이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 북한이 자유용이다, 협상용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죠. 북한 핵이 지금 몇 개나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뭐 60개 이상을 얘기하고요. 심지어는 이 북한의 우호적인 중국 전문가들도 2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. 20개.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첨상용이라면 이것도 다 북한도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? 핵무기 한 5개만 있어도 협상할 수 있잖아요. 10개만 있어도 되죠. 근데 뭐하러 60개나 만들고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.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고는 돌아가고 있습니다. 고농축 우라늄 농식수를 동원해서 늘어나고 있죠. 협상용으로 너무 많다. 그리고 이 추세면 2020년에 뭐 100개 이상 100개 정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. 근데 2020년 하면 내년도 2020년인데 먼 미래일로 생각했어요. 2020년 언제입니까? 내년입니다. 내년. 그러니까 뭐 발동이 보입니다. 북한이 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뭐 핵무기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운반선이 ICBM을 계속 개발해서 지금 미부터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 시도도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보였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김정은이 핵 포기할 것 같습니까? 아닙니다. 아니죠. 여러분 같은 핵을 포기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제가 김정은이라면 핵 포기 안 할 겁니다. 쉽게 안 합니다. 그 가능성은 우리의 얘기는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죠. 뭐 한일 신용하면서 몇 개 숨겨놓고 이런 건 가능하겠죠.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불만을 가졌다.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몇 개가 됐던 북한 핵을 머리에 계속 입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많다. 외형상 뭐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뭐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이 뭐 빅딜이 아닌 뭐 미디엄들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핵을 머리에 입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게 현실이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운반수단인 이 탄도미사일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도달하는 거에 우선 신경 쓸 수밖에 없죠. ICBM에 우선 신경 쓰는 겁니다. 근데 북한의 미사일이 한 1000발 얘기합니다. 탄도미사일이.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우리를 공격하는, 우리를 겨냥하는 스쿼드나 뭐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미국보다는 우리를 겨냥하는 것인데 이 숫자가 600발 이상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ICBM이 폐기되더라도 이 미사일 자체는 폐기 협상은 진행될 수 있지만 북한이 결코 쉽게 포기를 안 할 겁니다. 네, 그럴 텐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작년 2월에 북한 그 열병식 영상인데요.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신형 단거리,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불리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고, 작년 2월 열병식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발사 차량 하나에 이렇게 미사일 두 발이 들어갔죠. 그리고 북극성 2형이라고 이건 사거리 한 1500km 이상 되는 중거리 미사일이고, 국제연료 미사일이고요. 이건 한 사거리 한 5000km 되는 과학을 타격할 수 있는 액체연료 이동식 미사일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드리고요. 화성 12형이고요. 그리고 이게 여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. 화성 14형이라고 보입니다. 사거리가 한 10000km 정도 돼서 미국 서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요.
이 마지막으로 가장 위협적인 사거리 43,000km 미국 뉴욕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고요. 이게 재작년 11월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 이제 발사에 성공했는데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. 단기간에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성공했다는 거에서 저도 놀랬고 사실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했던 미사일들인데 이게 뭐 사거리는 짧습니다. 뭐 기껏 한 500km 되는 건데 물론 남한 전역은 타격할 수 있고 근데 왜 이놈이 위협적이냐면 보통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발사되면 폼을 쓴 계단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서 떨어집니다. 근데 이놈은 올라가다가 이 다른 탄도미사일보다 조금 낮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 방향을 바꿔서 이른바 이제 히팅 기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트리어트나 사드레이드나 이런 것들은 이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궤적을 그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 추적을 하고 위치를 미래 위치를 예상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데 이거는 막판에 이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위협적으로 볼 수가 있고 최고 고도도 한 40에서 50km밖에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면 지구와 공면이죠. 그러니까 장거리 레이더로서 탐지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다른 미사일보다 탐지는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더 늦게 탐지될 가능성.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격 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게 그 참 절묘한 게. 설명한 게 이 요격 정점고도라는 게 사드 미사일은 최저 고도가 40km입니다. 그러니까 최저 고도는 사실상 거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격하기 힘든 거예요. 그냥 패트리어트의 경우도 예, 최고 고도 팩트리 MSE라는 게 이제 최대한 그 40km 되는데 그 경계선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.